가기 전에 여름 옷을 사야 되는데 시즌오프 이런 거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마침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하는 쇼룸이 있다고 해서 그 쇼룸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.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, 진짜.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청 추웠었는데 갑자기 좀 따뜻해졌어. 하나밖에 못 건져서 한 군데 더 들리려고 합정으로 가려고요. 어두워진다, 벌써. 머리가 싫어해요? 어떡해, 어떡해요 이거 진짜? 머릿결이 장난이 아니에요. 하고 싶은 색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? 아, 아까 보여드렸던 네. 거야? 네네. 바로 이거 하면 이제 여기가 없어지는 건가요? 그죠. 머리가 하이라이트 컬러. 네. 이건 완전 회색인데 회색보다는 살짝 보라색 애쉬 바이올렛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네. 보라색이 좀 노란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탈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색으로는 지금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애쉬 바이올렛 하시고 나서 저희 탈색약에 이제 첨가제 타서 최소화 손상 최소화되게 진행할 거고 그리고 할 때는 염색으로 안 하고 이제 무손상 염색제라고 있어요. 무손상 염색제 여기 있는 걸로 할 거예요. 외국에서 보면 여기 뿌리죠? 막 머리에 뿌려서 컬러 나오게 하는 거 있거든요. 네. 아 그런 게 있어요? 진행할 거예요. 거의 없는데 저희 샵에 있어요. 어. 외국 디렉터랑 이렇게 인스타로 해서 저 내일 네. 출국해가지고 네, 어디로요? 다낭 가요. 다낭으로? 다낭 사람처럼 해드리면 돼요. 아 다낭 사람처럼? 이 어떤 스타일이죠 그게? 에이브론하고 이제 제일 좋은 탈색약 중에서 손상이 진짜 적어요.
살이 잘 빠지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있고, 근데 뭐 얘는 진짜 손상이 덜한. 너무 이봐. 이 상태로 샴푸해요? 아니요, 아니요. 이거 빼야 돼요. 이거 조금만 더 넣어. 어? 아, 이거 탈색 된 거예요? 네. 헐, 대박이다. 잘 빠졌죠? 네, 헐. 지금도 마음에 드세요? 아, 지금도 마음에 드시면 안 되고. 약간 그거 같아요. 약간 매직키드 마술이? 그쵸? 뭔지 아시죠? 브릿지. 어, 브릿지. 이정연, 저는 이정연. 굉장히 탈색이 하이라이트가 잘 나온 느낌이고요. 컬러 괜찮으세요? 네, 네. 완전 좋아요. 와, 이거 스트레스다. 이렇게 먼저. 아, 저도 그래서 배터리 맨날 충전해가지고 두 개 가지고. 얘 진짜? 얘 어머! 너무 예뻐. 어, 히피펌 했을 때 처음 같다. 히피펌 했을 때? 네, 처음에 약간 이거보다 더 심하긴 했는데. 그죠,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. 네, 더 해그리 되었어요. 네. 컬러 괜찮으세요? 네, 완전 마음에 들어요. 여행 가서 사진 좀 많이. 네, 완전 불사 찌르고 올게요. 보내주세요. 네. 머리 다 했어요. 진짜 완전 컬러 딱 여행용이어가지고. 근데 여기서 이제 색깔이 빠지면은 더 예쁜 색으로 빠진대요. 근데 저 지금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. 이제 이 머리로 내일 다낭에 불태우러 갑니다. 가서 짐 싸야 돼요. 근데 짐을 아직 하나도 못 쌌어요. 저는 이제 드디어 오늘 집에 왔고요.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12시가 다 돼가는데 내일 제가 반차를 써서 오후 비행기로 다낭행을 탈 예정이거든요. 근데 아직 짐을 하나도 안 쌌어요. 한 1시간 만에 싸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저 오늘 머리 한 데서 원장님이 저 다낭 여행 간다고 이거 있잖아요. 여행 팩? 이런 것까지 완전 다 챙겨주셨어요. 지금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빨리 해치워버리려고요. 제일 중요한 옷을 지금 정하고 있어요. 1일차 저거는 블라디 갈 때도 공항에서 입었던 바지인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바지여서 2일차 그리고 저거는 바다에서 입을 비치웨어 그리고 아마도 저기 깔려있는 흰색은 올 화이트 룩을 입고 싶어 입을 것 같고요. 저 맨 끝에 있는 저 검은색은 좀 너무 짧고 약간 타이트해가지고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져볼게요. 지금 가방이랑 그리고 이 샌들은 제가 저번에 배드블러드 가서 산 샌들인데 240 사이즈를 샀는데 크네요. 근데 이게 플랫폼이어서 비 올 때 비 안 튀기고 좋을 것 같아요.